고객 중 1타 강사가 왔다. 핵심만 딱딱 짚어드립니다. 1타 강사. 건강한 피지컬 만들기 특집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후후! 몸짱들의 다이어트는 가라. 이것이 현실 다이어트다. 일주일에 하나씩 새로운 다이어트에 도전하며 생활 밀착형 다이어트 꿀팁을 뽐내고 있는 분이죠. 더불어 샘디, 박쌤이 저와 8년 전부터 함께 같이 개그를 했던 개그우먼 동생입니다. 근데 여기 대본에 개그맨 동생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작가님 보통 개그우먼. 예, 저도 자격지심 나와요. 예. 1주부터 김지연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89.2kg 1주부터 김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제 89.2kg예요? 아니요, 한 90.2kg 정도 될 거예요. 아, 원래 처음 유튜브 시작할 너튜브 시작할 때 몇 kg였죠? 저 너튜브 시작할 때 111kg였어요. 아, 언니 근데 저도 그렇게 찐지 몰랐어요. 제가 코빅으로 넘어가고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그때 확 쪘던 거예요. 근데 언니랑 같이 개그했을 때도요 아마 100kg 정도 됐을 거예요. 아, 그러고 들어와서 더 찐 거예요? 근데 좀 죄송한데 너무 놀라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좀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만 놀라주세요. 입을 적당히 벌려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막 크게 벌려가지고 좀 죄송스럽긴 좀 한데 좀 언짢네요. 예. 아니 저는 주연 씨의 그 하얀 앞니가 언짢아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의학의 힘을 좀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뭐 미용도 굉장히 살을 빼니까 신경을 좀 많이 쓰시나 봐요. 네, 이제 100kg 넘어갔다가 두 자릿수가 되니까 좀 미용에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원래 뭐 성형이나 시술 이런 거 전혀 관심 없던 주연 씨였는데 맞아요. 앞니를 또 새롭게 갈아 바꾸고 그렇게 또 해맑게 웃는 거 보니까 어때 또 만족하세요? 아, 저는 만족하고 있는데 보시는 분들이 다 부담스럽다고. 그러니까 눈을요 어디다 둬야 되지? 그러니까 주연이는 너무 해맑게 웃고 있는데 눈을요 막 자꾸 이렇게 위로 올리게 되더라고요. 밝아도 너무 밝아. 예. 그래 또 입을 크게 벌리고 웃는 또 밝은 그 미소상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확실히 분위기가 텐션 업되고 너무 좋네요. 아, 정말요? 아니 샘디 덕분에 저는 안 올리려고 했거든요. 오늘 좀 차분하게 가려고 했어요. 좀 63년 너튜브로서 이제 너튜브계에서는 박쌤이 언니보다 선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좀 선배의 기강을 잡고자 텐션 안 올리려고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샘디를 보니까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텐션이 올라가네요. 아니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땀을 한 바가지 흘리고 계세요. 네, 아니 아까 소개 멘트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는데 저는 소름이 쫙 끼쳤어요. 아니 지금까지 한 건 뭐야? 난 지금 퇴근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제가 휴지 하나 줄까 줘야 되니까 아니 언니 괜찮아 해가지고 그래도 한 장 줬거든요. 예, 예. 얼굴에 바로 달라붙더라고요. 휴지가 또 붙어. 바로 붙어. 지금 닦아도 닦아도 휴지가 붙어요. 지금 코가 젖었어요. 방금 코 부분이 휴지가 젖었는데 이 정도로 또 열심히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아니 보통 1타 강사라는 저희 코너가요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분들이 많이 나오세요. 네네. 어제 또 심으뜸 씨께서도 완전 전통적인 운동 자세 알려주고 재미가 없었겠네요. 근데 재미가 없었다기보다는 짝짝이 분들께서 막 눈도 즐겁고 왜냐면 또 운동도 막 또 아름답게 알려주시니까 정말. 근데 사실 입담 이런 소스 이런 것들은 사실 전문가들과 함께할 때는 사실 우리 짝짝이 분들도 아셔야 될 게 짝짝이가 아니고요. 자 주연 씨 이거는 확실히 공부하고 오셔야 돼요. 박수 짝. 짝할 때 짝재기가 아닙니다. 무슨 뭐 어디가 젓가락 짝재기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뭐 짝짝 짝짝이 분들 네. 죄송합니다. 짝짝이 혹시 짝재기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 뭐 마음대로 하세요. 오늘 뭐 죄송합니다. 자유입니다. 우리 짝짝이 분들도 아시겠지만 으뜸 언니가 알려주는 것들은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의지가 없어서 못한다. 근데 저는 그 의지를 일주일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같이 응원을 해드리는 입장으로서 오늘 제가 1타 강사로 여러분들한테 좀 의지와 자신감을 좀 불어넣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사실 현실 다이어트는 주연 씨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연 씨는 SBS가 사실 고향이잖아요. 아, 그렇죠. 고향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네. 왜냐면 아직도 저희 같이 극장에 있을 때 주연 씨가 이제 우차사 첫 데뷔를 할 때 다 같이 저희 극장에 맞아요, 앉아가지고 봐줬잖아요. 환호성을 지르면서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아, 근데 저의 기억엔 뒤쪽에서 쌤이 언니가 시기와 질투의 눈빛을 좀 보내고 있었어요. 아, 저는 그러고 이제 욕을 하면서 나갔어요. 주연 씨가 나오자마자 제가 나보다 먼저 TV에 나와?
아, 무슨 소리세요? 엄청 축하해 주셨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제가 사실 언니보다 생활을 좀 늦게 했는데도 운 좋게 그렇게 했는데도 언니들이 진짜 축하를 많이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웠죠. 아니 그 정도로 또 주현 씨가 워낙 언니 오빠들한테 잘했어가지고 아유, 어 그거는 근데 사실이니까. 아, 왜냐면 제가 언니한테 얼마만큼 잘했냐면 언니가 코너할 때 분장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언니가 맨날 코너할 때 그 긴박한 순간에 제가 고무장갑을 들고 대기했죠. 아 뭐냐면은 제가 머리에 고무장갑 썼었거든요. 네. 고무장갑 쓰고 빗자루 들고 닭흉내를 네. 그때부터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무장갑 딱 씌워주는 아. 역할을 되게 많이 했었죠. 근데 이게 고무장갑 씌워주는 역할이라고 했을 때 그거 씌워주는 거 뭐 쉽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진짜 어려운 게 제가 머리를 반묶음을 한 다음에 그 맞아요. 묶어져 있는 머리에 똥이라고 하죠. 맞아요. 거기에 딱 제대로 걸쳐주고 맞아요. 분장이 그리고 그게 10초 만에 이루어졌어요. 맞아요. 엄청 네. 그 안 보이는 뒷공간에서 네 뒷공간에서 제가 분장쇼를 해가지고 10초 만에 고무장갑을 씌워주는 그 역할을 맞아요. 주현 씨가 했었다. 아니 근데 진짜 쌤이 언니는 존경할 만한 게 그 소극장 공연에서 분장쇼 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아 근데 언니가 닭 분장을 하고 2차 분장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엄지 손가락을 했어. 아, 제 몸을 그 살색 타이즈를 입고 엄지 손가락을 했었는데 네. 근데 참고로 그때 소품비가 얼마 든 줄 알아요? 저 얼마 주셨어요? 저 100만 원 넘게 썼어요. 진짜? 네. 어, 나 마음 아파. 근데 다 떨어졌으니까 아, 마음이 예. 아프긴 하죠. 예. 자, 그러면 1초 토니. 네네네, 죄송합니다. 자, 64만 너튜버잖아요. 네. 혹시 우리 주현 씨를 잘 모르는 우리 짝재기 분들이 아, 네. 많으시겠어요. 네, 많으시겠어요. 많을 수도 있는데 네. 1초트가 뭐의 줄임말인지 어떻게 뭐 오늘 현실 다이어트가 뭔지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1초트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김주연이라고 하고요. 1초트의 뜻은 일주일 동안 다이어트를 한다. 일주일 다이어터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1초어터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지금 너튜브를 5년째 하고 있는데 몸이 어떻게 이렇게 또 이렇게 유지를 하냐 많이 여쭤봐 주시는데 저는 이제 격주로 다이어트를 합니다. 한 주 다이어트하고 다음 주는 쉬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주 동안 3kg를 뺐다 하면 다음 주에 2.8kg를 다시 찝니다. 오~ 그러면 0.2kg가 남잖아요. 그걸 이제 누적하다 보니 지금 뭐 21kg 정도 감량을 한 상태입니다. 와, 근데 오히려 더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은 네네. 5년 동안 너튜브를 하면서 그렇게 격주로 다이어트를 했는데 거의 20kg가 빠지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일주일 동안 먹고 싶은 거 다 먹죠. 다이어트 안 할 때는요? 네. 예를 들어서 아침, 점심, 저녁 어떤 식으로 먹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아,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많이 먹진 않습니다. 아, 이거를 예전부터 그렇게 얘기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의아한 게 그러면 이 살들은 더 어디 있다 온 거지? 아, 저는 항상 말하죠. 유전이다. 저는 이제 소아비만 출신이거든요. 아~ 원래 다이어트 전문가는 소아비만 출신들이 많아야 됩니다. 아, SBS 출신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소아비만 출신은 제가 또 처음 저는 들어가지고 저는 그게 더 자랑스러워요. 아? 네. 오~ 진성 비만인이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정말 십중팔구 다 이해할 수 있다. 와, 근데 네. 제 주변에 소아비만인 친구가 몇 분 계세요? 아니 이건 뭐 비하하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고 네. 정말 많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진짜 신기한 게 그 양혜지 씨도 알고 계시죠? 뭐 그렇고 다들 정말 많이 안 먹고 심지어 술도 거의 안 드세요. 아, 저도 잘 못 마셔요. 네. 다 술도 안 드시는 분들 많은데 살 빼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게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요. 습관이 정말 무서운 거더라고요. 아~ 저희 가족의 취미는 집에 누워서 영화 보기가 취미예요. 아~ 가족 다 같이. 네. 근데 다른 가족들 보면 뭐 밖에 나가서 뭐 놀이공원을 놀러 간다든지 네. 공원을 산책한다든지 네. 이런 취미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부터가 다르다. 아, 그러면 누워서 영화를 볼 때 혹시 뭐를 먹으면서 보나요? 아, 그것도 살짝 조금 있는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활동량의 차이다. 아, 활동량의 차이. 네. 똑같은 걸 먹어도 움직인 자와 안 움직인 자의 그렇죠, 차이. 그렇죠, 언니. 똑같아요. 아, 아니 그러면은 지금까지 어떤 다이어트를 했는지 저희가 너튜브를 살짝 엿봤어요. 네.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이유 다이어트. 아이유. 따라할 걸 따라하자. 좋습니다. 네. 아이유 다이어트 1일 1식 살 빠지는 상상하기. 아니, 예,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삼겹살만 먹기, 마일리 사이러스 운동, 훌라후프 돌리기, 응원하는 야구팀이 이길 때만 먹는 다이어트, 종아리 경락받기 등등등. 사람들이 평소에 와 이게 정말 효과 있나? 하고 궁금해하던 다양한 다이어트를 도전을 하셨어요. 네. 아니 저도 여기서 아는 다이어트가 좀 많이 있는데 네네. 진짜 여기서 궁금한 게 살 빠지는 상상하기 이게 뭐예요? 아, 이거는 이제 진짜로 영국에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살 빠지는 상상을 하면 내 살 빠진 후의 모습을 상상하면 뭔가 살이 빠진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3일 동안 상상을 해봤더니 네. 0.8kg가 쪘습니다. 근데 아니, 제가 그 연구결과를 다시 자세히 읽어봤어요. 아, 네. 읽어봤더니 다이어트 할 때 같이 해주면 이게 효과가 좋다. 다이어트 효과가 좋다. 이런 연구결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다이어트라는 걸 할 때 사람들이 네. 다 우울해지고 되게 아 이걸 왜 해 이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런 생각 말고 다이어트에 성공했던 내 모습 후에 내 모습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이런 연구 결과였던 것 같아요. 아, 민망한지 부쩍 말이 많아졌네요. 예, 제가 좀 아, 티가 많이 났나요? 아, 너 깜짝 놀랐어. 아니 얼굴도 지금 머리에 있는 핑크 그 밴드 있잖아요. 예, 예. 그 색보다 더 빨개요 아, 지금. 아 이거는 아까 춤춰서 그래요. 아, 아직도 힘들어요. 홍조다. 네. 아니 진짜 여기서 저는 진짜 궁금한 게 가장 효과 있었던 다이어트가 뭐예요? 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먹어야 몸무게는 빠지더라고요. 대신 빨리 찌죠. 어 맞아요. 그래서 아이유 다이어트 이런 거는 제가 일주일에 6kg까지 빠졌었어요. 거의 안 먹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막 추천을 해달라라고 하시면 전혀 추천드리진 않아요. 아~ 왜 정말 언니 말대로 샘디 말대로 다음 날이면 진짜 거의 바로 2kg가 쪄 있고 그럼 3일 만에 바로 돌아와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저는 추천해드리지 않고 저한테 진심으로 추천해주는 다이어트가 뭐냐 물어보시면 저는 정제 탄수화물 끊기를 추천드려요. 흰 쌀, 흰 밀가루, 흰 설탕을 끊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끊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배달 음식을 안 먹게 돼요. 아 배달 음식이 다 정제 탄수화물이잖아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정제 탄수화물 끊으시면 피부가 진짜 일단 너무 좋아지고. 어 지금 안 끊은 상태인가요? 어 예 지금은 안 끊. 아니 원래 피부 좋으시니까. 아니요 일단 피부도 엄청 좋아지고 네. 되게 건강하게 살이 빠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다이어트 거진 20kg 빼고 유지하는 중인데. 그러니까요. 사실 제 식단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쌀이나 밀가루, 라면 이런 거를 거의 안 먹고요. 진짜 맞아. 어 아니면 대체식품 쌀을 먹어도 현미밥. 어 맞아요. 이런 걸로 먹거든요. 네. 여러분 못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의 주식은 현미 곤약밥입니다. 어 잠깐. 죄송한데 박수채에서 이렇게 막아 오랫된 적이 있나요? 아 원래 이게 6초 이상 되면은 방송 사고거든요. 근데 제가 말이 여기 목에서 멈췄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럴 수 있어요. 대신 반찬이 뭔지가 궁금한데요. 아 반찬이요? 어 아주 예리하세요. 역시 다이어트 전문가답습니다. 네. 아 사실 저는 고기. 이런 걸 좀 좋아해요. 기름기 많은 고기. 근데 그 쌀밥이나 밀가루에 고기 먹는 것보다 차라리 고기만 먹거나 현미밥에 먹는 게 그나마. 맞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맞아요. 와 지금 우리 짝짝이 분들께서 궁금한 질문들이 너무 많이 보내주시고 있는데 다이어트 실패와 성공의 아이콘 우리 일주어터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후기가 궁금한 다이어트 방법이 있다면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이어트 실패담을 같이 공유해 주셔도 좋고 누구보다도 공유를 정말 잘해주실 거예요. 문자번호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원래 개구먼이었잖아요. 네. 너튜브에서 다이어트 콘텐츠를 하게 되신 이유가 뭐예요? 사실 제가 코미디 빅룩으로 넘어가면서 네. 코너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때 이은지 선배가 네. 그때 막내급이었어요.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은지 선배만큼 못한다. 그래서 빨리 그만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할까 좀 고민을 할 때 네. 너튜브를 그때 다들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다들 이런 몰카 컨텐츠. 주현 씨 마이크가 여기고요. 예, 예. 네, 거기는 허공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괜찮아요. 좀 기피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괜찮으세요? 저도 거의 마이크랑 키스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애들은 어쩔 수 없어요. 아 예. 짝짝이분들 괜찮으세요? 귀? 예. 네.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알아서 줄였다 켰다 해주시면 예.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컨텐츠를 좀 고민했을 때 이용하는 게 이제 제 몸이겠다. 싶어서 그때만 해도요 다이어트 컨텐츠가 얼굴을 가리고 그냥 몸무게만 나오셨는데 거의 몸무게가 50kg대 후반?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이 왜 다이어트를 하지? 그때만 해도 다이어트 너튜브가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주현 씨가 일주어터를 시작하고 머리를 탁 쳤습니다. 아 정말요? 아 내가 살을 찌워서 저렇게 할걸. 아주 재미지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요. 주현 씨를 따라올 수 없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호탕한 웃음과 아유, 그리고 어머니와의 그 케미 아, 진짜 보면 힐링 될 거예요 아마 어머니랑 또 성격이 비슷하고 맞아요 어머니만 지금 이거 듣고 계실 거예요 진짜요 네. 어머니 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실제로 어머니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죠 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오. 근데 사실 저는 제가 편집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만들어드렸다
아, 어머니의 이렇게. 캐릭터를 예. 중간에 욕하는 거 다 걷어내고. 아, 그럼요. 솔직히 엄마가 말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잘 편집했다. 와, 근데 이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쌤입니다를 안녕하세요. 저는 박쌤입니다. 이거를 그 중간에 그 말하고 하죠. 맞아요. 숨을 다 지어버리면 안녕하세요. 저는 박쌤입니다. 저는 그렇게 편집해요. 역시. 저도 그래요. 언니 아시는구나. 저희들은 그 음영 파형이 없는 걸 못 참아요. 못 참아요. 맞드는 걸 전혀 네. 못 참죠. 못 참. 아 잠깐만요. 벌써 저희가 3부 마무리할 시간이 됐거든요. 아니요. 저도 못 참아요. 아, 진짜 어떡하죠. 저희 그러면 4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야 일단 수다 떨자. 지연아. 박수채 4부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다이어트를 파고드는 현실 다이어트 전문가 1주어터 우리 주연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자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한번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요즘 SBS 골 때리는 그녀들 하면서 축구를 시작했는데 네. 거기 또 뭐 주장까지 맡았다고 들었어요. 아, 네.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장까지 네. 맡게 됐고 사실 골대녀를 수락한 가장 큰 이유는 축구를 하면 살이 빠지지 않을까. 오! 그래서 수락을 했는데 하필 골키퍼가 돼버렸습니다. 아, 골키퍼도 근데 같이 막 움직이고 운동도 하잖아요. 아, 근데 골키퍼는 무산소 운동이에요. 어머나. 그러니까 우직하게 이렇게 스쿼트 자세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 이제 저는 생각해봤을 때 살 빼려면 유산소 운동이 필수잖아요. 뛰어야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축구를 가면 가만히 무직하게 앉아있는다. 아, 손만 뻗고 있는다. 네, 그냥 몸에 볼만 맞고. 아니 그리고 인별그램을 보니까 그 이 친하더라고요. 골대녀 이 식구들과. 아, 네네. 그래서 매일 저녁에 야식과 막 와인, 술 이런 거를 제가 많이 아니, 봤어요. 아니 으뜸언니랑 네. 으뜸언니가 정말 잘 먹어요. 네. 술도 잘 드시고. 그래서 같이 먹는데 저만 쪄 있어요. 왜냐면 으뜸씨는 하루 종일 운동하고 그거를 그렇게 먹는데요. 맞죠. 근데 가만히 맞아요. 손 벌리고 서 있다가 먹으면 당연히 살이 찌죠. 가만히 손 벌리고 서 있다뇨 세미씨. 아 그래도 뭐 골키퍼면은 으뜸씨보단 덜 움직이니까. 아, 훨씬 덜 움직이긴 하죠. 또 열심히 뛰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1주어터님 우리 주연 씨도 그 아침 훈련 참여하세요? 네 어제 같이 언니랑 하고 왔고 언니가 뭐 라디오를 가야 된대요. 네. 근데 이게 박수채였던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언니 난 내일 나가 이러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아 저희가 되게 비밀리로 이렇게 섭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냥 뒷담화 할까봐. 맞아요. 저희도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저도 깜짝 놀랐어요. 둘이 가족인데 이렇게 월화로 오는구나. 네. 또 내일 또 만나거든요 다시. 그래서 내일 만나서 박쌤이 DJ가 어땠는지 네. 둘이 한번 신랄하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어디죠? 저는 그런데 다 참여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역시 부지런하셔. 네, 제 부지런함은요 남들이 제 욕 못하게 하려고 열심히 뛰어다닌답니다. 자 그리고 원래 또 운동하는 거 좋아하는지가 좀 저는 궁금했거든요. 네. 꾸준히 하는 운동 있어요? 저는 사실 PT도 계속 하고 있고.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언니 죄송한데 세미 씨 맞죠? 눈빛이 너무 의아하셨어요. 아니 진짜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한 방송에 오랫동안 이거를 많이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제가 벌써 한 6번인가 7번 정도로 이랬는데 네. 뭐 저는 사실 PT도 하고 요가도 좋아하고 축구는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F45라고 좀 크로스핏의 미니미 버전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아, 되게 많은 걸 하고 계셨네요. 그리고 놀라운 거 알려드려요? 뭐요? 또 놀라울 게 있어요? 지금 공복이에요. 언니 너무 재밌다. 이렇게 치면 바로 받아주네. 아니 이게 안 할라 그래도 나오네. 그러니까요 언니. 저 극장으로 돌아간 줄 알았잖아요. 아 저희가 극장에서도 서로 티키타카 잘 맞아가지고 아 맞아요. 깔깔웃고 장난도 많이 쳤거든요. 언니가 진짜 장난을 많이 쳤어요. 제가 이 타투가 손목에 작게 하나 있는데 아 강아지 모양의 타투? 네네. 사실 이 타투가 저희 강아지가 이제 먼저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좀 슬픈 마음에 타투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세미 언니가 마카로 그려와가지고 제 팔에다가 나도 일단 아 주현 씨가 옆에서 잠이 들어요. 그러면 그거를 몰래 벗겨요. 똑같이 제가 또 보라로 보시는 분들은 제 그림 실력을 알 거예요. 예. 저는 벗겨서 그리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제 오른쪽 팔목에 그린 다음에 야 주현아 아 나 문신했는데 괜찮냐 이러면서 와, 그 멘트 그대로였어요. 와, 그 기억하시는구나. 아, 이런 장난 많이 쳤었죠. 네. 아, 질문이 진짜 많이 오는데 수다 떠느라 정신이 없네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뭘 죄송해요. 우리 짝짝이분들이 신나고 재밌다면은 저희는 뭐든 왜냐면은 죄송할 필요가 없는 게 네. 어차피 한 번 더 나오실 거잖아요. 아, 그래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 왜냐면 원고를 저희가 3장 이상 못 하면은 다시 오는 거를 약속을 하거든요. 근데 죄송한데 원고대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원고 저희 한 장 있어요.
원고대로 한 게 한 장이고 나머지 그러니까요. 다 이제 개인적인 질문이나 아, 네. 궁금한 것들이었는데 우리 3구이 드디어 우리 짝짝이분들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아, 네. 3920님께서 예전에 일주어터님이 응원하는 야구팀이 이길 때만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화제였었었는데 혹시 그거 올해도 도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사실 올해도 제가 응원하는 팀이 감독님도 바뀌고 되게 이제 기대를 많이 했어요. 아, 근데 네네. 지금 한 번 이겼다. 아~ 아마 1승 6패일 거예요. 아~ 그래서 혹시 어디 팀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자이언츠. 아~ 이게 롯데 명이어서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예, 아, 프리합니다. 이랬네. 아, 정말? 내일 방송 정지되면은 당신 탓이에요. 죄송합니다. 예, 롯데 자이언츠 팬인데 롯데가 지면 굶는 다이어트를 매년 했었어요. 그러면은 1승 6패면은 1일 1식도 못 하는. 예, 그래서 아직은 안 하고 있다. 아~ 근데 정말 신기한 게요. 네. 이렇게 지고 있다가 제가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그럼 잘해요. 하지 마세요. 그래요? 아, 다이어트를 하면 잘한다고요? 잘한다니까요. 아, 그럼 하세요. 아, 그러니까. 근데 아직 느낌이. 왜냐면 저는 정말 오래된 롯데 팬이거든요. 그래서 느낌이 이제 아직 초반이니까 네. 좀 중반부에 들어갔을 때 그때 6패를 또 하게 된다면 그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승 6패여가지고 네. 되게 말라있는 주현 씨의 모습도 되게 재밌었을 것 같은데. 아, 그쵸. 그러니까요. 아, 그것도 그렇네요. 아, 그러니까 이제 와서 찍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아, 약간 타이밍이 좀 늦은 것 네.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처음 시작할 때랑 비교하면 아까 이거 했던 질문이네요.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아, 예, 죄송해요. 저 때문에 정신 많이 없으실 아니요. 거예요. 원래 저희가 궁금했던 질문을 제가 미리 다 한 거예요. 아, 다행이네요. 이게 딱 보니까 이런 질문하면 되게 재밌겠다. 이게 이제는 제가 딱 머릿속에 대본이 아주 방송이 다 되셨어요. 이렇게 뽑아서 7년 나와서. 전에 지하에 있었을 때는 7년 전에 저희 지하에서 같이 그렇죠. 돈 없어가지고 저는 샐러드 먹고 주현 씨는 옆에 제일 저렴한 곳에서 밥 먹고 컵라면 먹고 맞아요. 아, 이랬던 시절이 있었죠. 이소라님께서 저는 마사지 받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마사지 받으면서 혈액순환 살 잘 안 빠지나요? 그 목욕탕 가면 덜덜덜덜 떨리는 기계 있잖아요. 그거 효과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라고. 제가 사실 종아리 마사지만 일주일 내내 받아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 게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받으니까 너무 아파서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적당해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받으면 또 그게 안 좋더라고요. 이게 결혼 전에 특히 신부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맞아요. 안 가던 피부과를 가기 시작하고 그렇지. 안 가던 경락을 받기 시작해서 맞아요. 오히려 얼굴에 뭐가 나거나 맞아. 땡땡 부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받는 거는 추천한다. 네, 그거는 추천하는데 사람이 이 돈도 비싸고 네. 이 시간도 잘 맞추기 힘들고 이게 좀 힘들긴 한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자기의 몸을 위해서 뭐 관리 정말 하고 싶다면 저는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거는요. 우리 정민지 씨께서 제가 요즘 K-팝 댄스 학원을 등록했어요. 먹는 거 그대로 하고 이것만 해도 살 뺄 수 있을까요? 제가 네. 얼마 전에 그 뉴진스의 슈퍼샤이 다이어트 네. 그게 이렇게 팔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팔둘레가 줄어들고 근데 진짜 줄어들고 몸무게도 2kg 가까이 빠졌어요. 그래서 아이돌들이 마른 거예요. 아 근데 진짜 찔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1시간씩 줬거든요 하루에. 근데 그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데 그분들은 먹지도 못하고 바쁘시니까 근데 진짜 아이돌 댄스 다이어트는 진짜 강추입니다. 그리고 모든 유산소 중에서 제일 재밌었어요. 맞아요. 네. 이게 동작 한번 외워놓으면은 완전 추기가 계속 1시간 동안 추기에는 재밌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같은 노래를 듣는데 안 지겨우세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생각보다 계속 신나. 아 그리고 계속 더 신나는 저도 최근에 하고 있는데 계속 신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내가 아이돌인 양 표정을 중간중간 지어보는 거 있잖아요. 맞아. 입술 깨물고 윙크 한번 해주고 슈퍼샤이도 그냥 따나나 슈퍼샤 이렇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슈퍼샤 막 이러면서 머리 한번 이게 맞아요. 더 재밌거든요. 아, 박수채는 보라로 보셔야 되네. 아 맞아요. 에이 샘디가 너무 재밌네. 제가 또 댄스를 이렇게 추는 이유가 네. 보라로 우리 짝짝이분들에게 댄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댄스 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아 정말로? 그 정도로 진심이시라고요? 좀 너무 진심이에요. 너무 멋있다.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짝짝이분들 너무 좋겠어요. 자 특히 아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어떤 노래들이 좋았었는지 몇 곡 한번 추천해주세요. 아 일단 슈퍼샤이 운동하기 정말 좋고요. 그리고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 그 뭐지? 빰빰 빠라밤 아 식스센스 아 식스센스라는 노래가 걸을 때 정말 좋아요. 그
제자리에서요? 아니 그냥 산책할 때. 아~ 산책할 때 무슨 음악 들을지 좀 고민되시잖아요. 그때 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식스센스를 들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발걸음을 맞출 수 있어요. 어 그러면은 저희가 노래로 급하게 바꿔야겠네요. 뉴진스의 슈퍼 사이를 한번 들으면서 우리 주현 씨의 댄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짱짱이 분들이 궁금하신 거 있다면요 저희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이어트 실패다 아니면은 1주어터에게 궁금한 것들 보내주시면 돼요. 고릴라 무료니까 고릴라에도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럼 고릴라 보시는 분들은요 우리 주현 씨의 지금 표정 되게 어두워요. 주현 씨 아직 걱정되고 있어요. 아, 일단 무대로 나가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 네 뉴진 씨의 슈퍼샤이 들으면서 댄스 한 바탕 신나게 다이어트 댄스 추도록 할게요. 고고생. 와 저는 팔만 떠는 춤을 출 줄 알았는데 실제로 알았어 내가 말하고 있으니까 숨 좀 고르고 있어요. 아니 저는 그냥 제가 슈퍼샤이 이것만 할 줄 알았는데 진짜로 댄스를 외워서 쳤어요. 한 30초가량 외웠는데 말할 수 있겠어요? 조금만 더. 자 이렇게 우리 그러면은 우리 짝짝이분들의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이규범님께서 네. 아, 또 좋은 질문을 해주셨네. 아, 맞아요. 다이어트 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게 변비인데 변비 극복할 수 있는 팁도 공유해주세요. 아 이거는 진짜 제 경험담인데 네. 다이어트하면 진짜 변비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공복에 일어나셔서 미온수라고 하나요? 네 미온수. 네. 그것도 까먹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미온수에 유산균을 꼭 챙겨 드셔라. 아~ 공복 유산균을 꼭 챙겨 드시고 식사하시기 전에 양배추 몇 조각을 드시면 네. 양배추가 저는 위 보호에도 좋고 장에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드려요. 아, 규범 씨 죄송해요. 제가 너무 웃음이 차가지고. 아니 저희가 죄송하죠. 이렇게 또 열심히 또 춤을 춰주시니까. 근데 다른 분보다도 되게 많이 지쳐하시고 되게 숨도 기시긴 하세요. 예. 아 여러분 근데 저 좀 억울합니다. 보이는 라디오를 꼭 봐주세요. 네. 자 우리 3735님께서 일주 씨가 귀엽다 일주 씨. 일주 씨가 골문 앞에 서면 골이 안 들어가요. 골 때냐 잘 보고 있어요. 네. NNC 잘하시던데. 어머머. 혹시 박세미로 산행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제가 시간을 좀 끌어줘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로 주시죠. 자, 박. 박세미의 수다가 체질. 오, 세. 세수하면서 들어도 미. 미치도록 재밌어. 오 잘한다. 괜찮았어요? 근데 주현 씨가 옛날부터 이런 센스가 좀 있어서 우리가 장난도 많이 쳤었잖아요. 아, 언니 근데 저 네. 진짜 이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네. 건데요. 오늘 출연료 좀만 더 주세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희가 이거는 아,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SBS. 아니, 저는 우리... 개인적으로 언니한테 사비를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 죄송해요. 저도 지금 제가 이 말을 이제 저희 지금 너튜브 찍으면서 저는 3일 동안 만 원으로 다이어트 해보기로 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제가 만 원 이상의 돈을 못 써요.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아, 요새 물가가 너무 비싸서 만 그러니까 원. 그러니까 언니 만 원 힘드실 것 같은데. 어제 웃었어요. 장 보러 갔거든요. 콩나물이랑 두부 샀는데. 5,000원이 훌쩍 남는 거예요. 진짜요? 네. 그래 사과도 못 사겠다. 사과 하나에 5,000원이에요. 어머 진짜로? 사과 두 개 사면은 아사예요. 3일 동안 다이어트하면. 아 진짜. 근데 나중에 저도 다이어트 브이로그 찍으니까 저희 콜라보로 하나 못 찍어요. 언니 좋아요. 너무 재밌겠다. 같이 내기하자. 너무 재밌다. 좋습니다. 네. 근데 내기는 제가 지죠. 왜냐면은 주현 씨는 그래도 아니 왜냐면 이게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다이어트를 했으니까 주현 씨는 그래도 아직 뺄 살이 조금 있는데 저는 조금 있어요. 보장하지 마세요. 제가 욕 먹을까봐 조금이라고 했는데 예. 저는 이미 다 뺀 상태여서 사실 한번 이거는 저희가 뭐 좋아요. 조만간 만나서 얘기합시다. 네. 홍수진님께서 일주어터님 원푸드 다이어트는 어떤가요? 근데 제가 매운 걸 좋아해서 마라탕, 훠궈, 피자, 햄버거 이런 걸로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원푸드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아니요 수진님 자신감을 가지세요. 예? 이거 말씀하신 거 모두 제가 다 해봤습니다. 정말요? 근데 이게 살이 빠져요. 왜 빠졌냐면 사이드 메뉴를 안 먹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마라탕도 꿔바로 많이 드시잖아요. 드실 때. 네. 근데 그게 살찌는 거거든요. 마라탕 자체는 저는 살이 안 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피자.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여러분 왜냐면 제가 직접 다 해본 거기 때문에 제 너튜브에서 결과를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볼게요. 1일 1식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1일 아니요, 3식으로? 아니요. 1일 2식 정도. 점심 저녁으로. 근데 저는 원푸드 다이어트가 힘들다는 게 살은 빠질 수 있어도 아침에 눈 떠서 마라탕 먹는 게 생각보다 진짜 힘들어요.
기름지고. 아니 진짜 하겠다. 더부룩하겠다. 피자도 여러분 저는 화덕 피자 위주로 먹었고 콜라 사이다 이런 걸 절대 안 먹었어요. 스파게티도 안 먹고 그래서 피자만 먹으니까 살이 쫙쫙 빠지고 햄버거는 완전 식품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아, 감자튀김 이런 너겟 이런 것들이 살찌는 거지 햄버거 하나씩 그러니까 하루에 두 개를 햄버거로 먹는 거죠. 와, 근데 저는 햄버거보다 샌드위치를 더 추천드려요. 왜냐면 샌드위치가 채소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 통밀빵으로 바꾸시면 더 건강한 다이어트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아, 그것도 맞아요. 원푸드 다이어트가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게 뭐 단기적으로 살 빼기에 원푸드 다이어트를 저는 뭐 추천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살면서 한 가지 음식만 먹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장기적인 건강의 측면에서는 좀 생각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가장 효과 있었던 원푸드 다이어트 뭐예요? 저는 그 진심으로 햄버거 다이어트였어요. 햄버거 다이어트는 저는 질리지도 않았고 맛도 있고 살도 잘 빠지고 그게 생각보다 탄단지가 생각해보세요 샘디. 되게 완벽한 식품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유명한 헬스 너튜버분들도 다이어트 때 먹어도 되는 햄버거 종류가 있어요. 네. 그런 거 참고하셔서 하나씩 다르게 먹으시면 되게 질리지도 않고 맛있게 다이어트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동네에 제가 배달 다이어트라고 항상 쳐서 보는데 네. 다이어트 햄버거라는 그 매장이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명치 이름은 아니고 다이어트 햄버거 파는. 아. 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 햄버거는 진짜 좀 괜찮았어요. 해봐야겠다. 네. 박진희님께서 탄수화물 끊으면 예민해지던데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죠? 진짜 예민해져요. 저는 이때는 사람을 안 만나. 그냥 이게 뭐가 이득인가 싶은 거예요. 저는 이게 살을 빼는 거는 사람 이뻐 보이기 위해 빼는 건데 사람도 안 만나고 예민해지고 이러면은 뭐를 위해 내가 다이어트를 하나. 아니 근데 저는 다이어트는 외로워야 성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 저는 완전히 공감입니다. 맞죠. 사람 다 끊어야 돼요. 진짜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 만나면 먹게 되고 못 참고 술을 마시게 되고 맞아요. 이러기 때문에 예민해지는 것도 그냥 진짜 사람 맛있고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게 다이어트는 절대 없습니다.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0920님께서 저는 조금 먹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배가 자주 고파요. 이 세상 다이어트 다 해보신 일주어터님이 느끼시기에 한 번에 많이 먹고 공복 시간이 긴 게 좋은지 아님 반대로 조금씩 자주 먹는 게 더 좋은지 궁금해요. 아 이거는 제가 정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성격마다 다르다. 저 같은 성격은 잘 참다가 한 번에 터지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성격이시면 조금씩 자주 먹는 게 낫고요. 아니면 나는 좀 조절을 잘하고 강단 있는 스타일이다 하시면은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나중에 입 터짐을 좀 방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0920님 자체가 조금 먹는 편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무리 한 번에 많이 드신다고 해도 많이 못 드실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은 분명 밤에 배고파요. 이게 두세 시에 한 끼를 드시면 그 새벽에 잘 참으실 수 있다면 저는 이제 한 번에 많이 먹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스타일. 저는 조금씩 자주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근데 저 만약에 저녁에 이렇게 입이 터진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고구마를 저는 항상 사두거나 과일 같은 거를 썰어놔요. 바로 먹을 수 있게. 그래서 냉장고나 이렇게 주방 같은 데 가서 고구마 우거우거 한 두 입 정도 먹고 누우면은 그러니까 그 배고픔이 사라져요. 언니 근데 이게 진짜 맞는 게요, 사실 우리가 야식을 시키는 게 배고프니까 이 배달 어플 보다가 시켜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플만 보시다가 이 샘디처럼 고구마로 좀 입을 하시면 생각이 좀 사라져요. 맞아요. 그거 진짜 추천해. 우리 너무 지금 다이어트 전문가 그러니까, 같다. 전문가 같다. 나 좀 소름 끼쳤어. 근데 멀리서 봤을 때는 진짜로 개그 우먼처럼 생겼는데 대화는 전문가야. 잠깐만요. 벌써 시간이 저희 광고 듣고 올 시간이어서 광고 듣고 다시 인사하러 돌아올게요. 아직 가지 마요. 끝난 거 아니니까. 아 진짜 수다 떨다 보니까 벌써 끝날 시간이 됐고요. 김성철 씨께서 치팅데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치팅데이 너무 좋죠. 아니 뭐 말해 뭐합니까. 다이어트 하다가 네 너무 좋죠. 근데 다이어트를 주 6일을 하고 하루 치팅데이를 가졌어. 그럼 효과 있어요? 근데 만약 6일 동안 3kg를 뺐다? 그러면은 하루만 먹는다고 3kg가 다 찌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치팅데이를 가지면 그 다음날 무너지기 쉬워요. 맞아. 아 이미 먹었으니까 그냥 또 다음에 하자 이렇게 되는데 치팅데이 하루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바로 돌아오시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치팅데이 하루 갖지 말고 주 7일을 먹고 싶은 거 다 먹되 소식만 하면은 그것도 맞아. 욕심도 없어요. 치팅데이에 대한. 맞아요. 자 오늘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소감. 금마무리해요. 보내버리고 싶으신 것 같아요. 아니 쫓겨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간 라디오 중에 몇 개는 없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수다가 체질이라는
라디오 제목이 너무 딱 맞는다. 그게 줄임말 박수채. 그러니까 여기 누가 나와도 다 수다가 체질이 될 것 같아요. SMD가 너무 화려하게 입담이 너무 좋아가지고 말 없는 사람도 말이 많아지겠네. 이제 음악 끝나야 되거든요. 미안합니다. 네, 저희 인사할게요. 내일도 샘디랑 수다 떨러 와주실 거죠? 그럼 내일 만나요. 뭐야 금마무리. 죄송해요. 또 나와요. 에러. 에러. 에러.